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봉희쌤입니다. 자, 이번 문제 2차 방식의 두 군이 주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근과 개수의 관계로 어떤 식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꼴 0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군 알파 베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뒤쪽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을 찾는 것인데 결국 문제를 해석해보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2차 방정식을 여기에서 이제 작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셔도 될 거고요.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각각에 적용시켜가지고 식을 이끌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근의 합곱 항상 보호 조심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b,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자, 이 녀석은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 놈은 c 이렇게요. 이렇게 이끌어내고 나니까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통분하면 되겠구나. 통분해서 이 놈들 적용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통분합시다.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 녀석이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요놈 거쳐가지고 b는 2, 이렇게 b값 구했습니다. 자, c는 알파 곱하기 베타 얘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c는 마이너스 1, 비교적 쉽게 나오게 되고요. bc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b 플러스 c의 값은 2 더하기 마이너스 1, 1. 정답 1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에 있네요. 자, 물론 bc 요거 주어져 있지 않고 두 근을 요놈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면 이렇게 문제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문제 푸셔도 되겠습니다. 자, 근과 개수관계를 나온 그 이유, 그런 것들을 조금 파헤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두 근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렇게 가지는 2차 방정식은 당연히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 녀석을 전개를 해보면 알파제곱, 아, x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마이너스를 묶어내시고 요렇게 마지막 상수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요놈이 되니까, 아, 여기 있는 요놈 마이너스 포함해서 이게 b가 되겠고 요놈은 c가 되겠다. 요런 식으로 해도 이 과정하고 똑같죠. 거의 계산하는 과정은요. 자, 그래서 근과 개수관계가 왜 이렇게 나오는가에 대해 가지고 작성을 통해 가지고도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부엉!